주인, 뭐해? 멀리서부터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? 아니, 넌 아까 도로에서 본 개구리잖아? 진짜 갑자기 차에 뛰어들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다. 이러려고 우리 앞에 나타난 거냐? 됐거든. 자신의 짝은 알아서 찾자. 얼른 가자, 주인. 저기, 네가 좋아하는 산딸기 천국이더라. 네가 날 족자에서 꺼낸 그 순간처럼 터는 저기 가서 혼자 하고 순진한 인간 골려먹는 건 여기까지. 우리 주인 너무 순진해서 어떡하냐? 저런 동물들은 인간들 골려먹는 게 취미야. 신비한 열매 어쩌고 그것도 다 거짓말일 거야. 으휴. 쟤 때문에 우리끼리 보낼 시간도 줄었네. 이제부턴 나랑만 있는 거다. 얼른 가자. 자, 이거 먹어봐. 향부터 엄청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. 제일 맛있는 건 주인부터 먹여야지. 얼른 아 해봐. 나 팔 아프다. 어때? 아. 아, 얼른.
아무래도 여기에 심는 게 제일 좋겠어. 저게 내 이유야. 아까 조인이 엄청 좋아했잖아. 비록 우린 여기 자주 못 오더라도 얘는 잘하면서 항상 보라고. 넌 어디 다친 곳 없지? 여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겠다. 너도 마찬가지거든. 누가 보면 산딸기 얼굴로 심은 줄. 이러고 있으면 너 감기 걸린다. 해는 따뜻해도 바람은 아직 차거든. 방금 잠깐만 눈 감아봐. 아, 같이 가. 주인, 난 이게 제일 맛있더라. 넌 뭐가 제일 맛있어? 주인 아저씨가 만든 산딸기 주스? 그러면 이번 체험에서 1등한 산딸기 샐러드? 그럼 다 입맛에 안 맞았어? 그럴 줄 알았어.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.
그렇지? 난그 이유가 제일 큰데. 근데 나 진짜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? 뭐냐면 아까 나한테 뭐 하려던 거야? 주인? 눈도 감고 입술도 괜찮아. 나 이제 배불러.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. 그 대신 나 잠깐만 이러고 있는다. 오늘 놀러 오길 정말 잘했다. 혼자 준비하면서 걱정했거든. 혹시나 네가 별로 안 좋아할까 봐.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정말 행복하더라. 뭔가 마음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어.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싶더라고. 아무 걱정도 고민도 없이 네가 환하게 웃는 거. 너랑 보내는 평범한 하루도 좋지만 이렇게 네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. 오, 지금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? 또 너냐? 아, 이런 못된 개구리 반나. 우리가 즐거운 게 그렇게 아니 꼽냐? 뭐? 아니, 그렇게 짝을 찾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잖아. 뭐? 너야말로 왜 자꾸 나타나서 나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방해하는 건데? 뭐? 틀린 말은 없네.
산딸기? 여기 널린 게 산딸기다.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. 정말 너 짝을 찾는 게 맞긴 하냐? 우리에게 부탁한 것 자체도 거짓인 거 아냐? 어우, 무슨 이야기가 또 그렇게 흘러? 아, 야! 아, 야, 야! 잠깐만. 야, 언제까지 가야 해? 힘들면 나한테 업혀. 너 하나는 업고 갈수 있으니까. 아,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다 치우라고? 역시 피곤해질 줄 알았다. 아우, 이걸 어느 세월에 밤이 되기 전엔 다 치우겠지 뭐. 그걸 왜 이제 말해? 그래서 그 방법이 뭔데? 그거 좋네.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? 옛날 이야기처럼 주문이라도 외워야 하나? 이거 좋다. 더 가까이 와, 진. 그래야 주문도 한 번에 딱 먹히지. 보람은 있네.
저기 오두막이잖아.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. 그러게. 아직 한 입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향기에 취한 것 같아. 달콤하다.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보자. 뭐야? 향기만 달콤한 거였어? 그렇다고 시큼하지도 않고 그냥 맹탕인데? 신비한 열매는 무슨 개구리 장난에 깜빡 서가 넘어갔네. 배은망덕한 자식. 우리가 짝도 찾아줬는데 이런 걸 주다니. 우리 지금 두 번이나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. 해지기 전에 어서 내려가자. 뭐 빠뜨린 거 없지? 맞다, 기념품. 아,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? 그러네, 정신 없을 만하다. 별의별 일을 다 겪었네. 기념품 챙겨놓은 거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. 알았지? 이러고 있으면 너 감기 걸린다. 해는 따뜻해도 바람은 아직 차거든. 방금 잠깐만 눈 감아봐. 주인, 주인? 졸려? 왜 눈 감고 있어? 기념품도 다 챙겼고.
산딸기 또 먹었네? 정말? 그럼 나도 다시 먹어봐야겠다. 난 너무 많아서 어떤 순간이라고 콕 집어서 말 못하겠어. 오늘 너랑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다 좋아서 어느 순간이든 돌아가고 싶거든. 그런데 네가 돌아갔던 순간은 언제였어? 언제였는진 몰라도 네가 아까 돌아갔던 그 순간보다 지금을 하루 중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.